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산화덕유수 7월호 책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첫 장을 낸 게 보면은 해원 신윤복 선생의 월화정인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 신윤복 씨의 월화정인이라고 하는 초상화 그림이 되겠습니다. 중국 금폐 그 공사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 일본 한일 월드컵 당시 2002년 금화 은화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어. 아메리칸 버팔로 금화 미국 조폐국에서 최초 24K 금화로 미국적이고 웅장한 디자인 아메리칸 이글 불 프로프 이거 은화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16만 5천 원. 이거 21년도 5만 몇천 원 준 것 같은데 이게 16만 5천 원이 그냥 금액이 아메리칸 이글 불 프로프 은화인데. 엄청납니다. 상당합니다. 가격이 미국 1달러짜리 금년도 이글 프로품 때 이렇게 많이 올랐네. 16만 5천원. 영국 여왕께서 70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돈 많으신 분은 이런 금화 같은 거 사 놓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천만 원이 넘은 엘리자베스 2세 즉위 70년 62.2g 금화 10만 아 1000만 45만 원 낙내 가격이
5파운드짜리 금이 99.9%. 옷은 은화가 되겠습니다. 우축거 은화 495만원. 발행량 50장. 1kg짜리도 있네. 1kg짜리 장에 나오던 신윤복 선생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 오라정인 액자형 금도금 채색 은화 필립공 서구 추념 금과 은이 되겠습니다. 금과 은 뭐 특이주화 특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러한 주화가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지폐 보시는 건 다 캄보디아 지폐가 되겠습니다. 미사용 연도에 따라서 4종 지폐가 19,800원. 캄보디아 풍산 화덕 양행이 창립된 지 50주년이 됐습니다. 50주년 기념 특별 할인 이벤트라고 해서 각종 주화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121만원짜리를 99만원을 내놓고 24만 2천원짜리를 18만 7천원 내놨네. 제가 보시는 곳이 반가 사유상이라고 하는 국보 83호라고 합니다. 이곳을 한 달 전에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두 달이 돼 집에 온다니.